안녕하세요, 트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명품 샌들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제 7월도 다가오고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잖아요. 저희 트웰에서도 이런 샌들이랑 슬리퍼가 되게 많이 보여요. 수선한 신발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엄청 좋죠. 또 영상 찍는다고 모으다 보면 저번 봄맞이 영상 때처럼 너무 많아질까봐 크게 종류별로 다섯 켤레만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에르메스 오랑입니다. 이 신발은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걸으실 때 자꾸 창이 떨어져서 저희한테 맡기셨어요. 샌들은 가볍고 시원한 게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얇고 약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샌들은 발등 가죽 갈라진 곳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단면 기림에 유약치를 해줬어요. 이제 갈라진 부분만 하게 되면은 울퉁불퉁하고 또 다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림의 유약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샤넬 플립플랍 샌들 앞에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로 모양을 내서 약간의 쿠션감도 있기도 하고 살짝 푹신푹신해요. 신발을 신으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 가죽이 까지거나 이제 푹 패일 수가 있어요. 가벼운 까짐이 생겼을 땐 이 샌들처럼 상처 부위에 염색을 합니다. 정말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상처 부위에 염색을 하면은 말끔하게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 디올 슬링백. 슬링백은 입고 될 때 이 밴드 부분 수선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이 끊어져가지고 여기를 밴드로 이어주는 수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슬링백 같은 경우에는 신으시면서 이제 뒤꿈치가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금방금방 벗겨지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밴드를 삽입하는 수선을 많이 하세요. 신발이 발에 딱 안정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건 돌체인 가바나 여름 샌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여기 조개 보이시죠?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느낌이 인어공주가 발이 생기면 신을 것 같은? 아무튼 너무 예쁜 신발인 것 같아요. 밑창 보강만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밑창 보강은 기본적인 그런 수선이기도 하고 이 신발을 가져온 이유는 이런 쪼리 제품들이 끈이 바닥에서 빠져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럴 때 이제 밑창을 뜯어내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끈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가죽끈을 연결해서 수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뽁 하고 빠졌을 때 밑창이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밑창 보강은 필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직원분이 구매해서 오늘 딱 영상 찍는데 제품 온 거예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이건 발렌티노 제품이에요. 너무 예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난 뭔가 예뻐. 너무 예쁘다. 대박. 영광이. 진짜 너무 예쁘다. 바로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이에요. 어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은 새 상품이지만 밑창 수선을 이따가 할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창이 낮아서 밑창 보강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앞코가 금방 까지거든요. 밑창을 덧대지 않고 신으면은 가죽이 바닥과 바로 닿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창이 낮아서. 그러면은 여기 앞코가 진짜 금방 까져요. 이 더군다나 에나멜 소재다 보니까 까지게 되면은 복원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흉이 남을 수가 있어요. 밑창을 덧대면은 신발 기존의 밑창을 보호할 수도 있고 가죽이랑 바닥에 거리가 약간 생겨서 앞코 까지는 것도 약간 방지할 수 있고 기존 창이 진짜 미끄럽잖아요. 홈창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항상 보강을 하면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밑창 보강은 새 신발일 때 필수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발렌티노 락스터드 젤리 슈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 발렌티노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젤리 슈즈가 요런 가죽이 끊어져가지고 무늬가 많이 오세요. 이 부분은 가죽을 이어가지고 창이랑 연결해가지고 수선을 합니다. 이런 수선도 된다는 점. 이렇게 여름 샌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여성 샌들로 보여드렸으니 원하신다면 다음에는 남자 슬리퍼나 샌들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